아로스의 멀티 스트레이트 웜 스위치온 5.8인치가 2022년도 드디어 7.8인치의 사이즈업을 이뤘습니다. 스위치온의 성격 그대로 멀티성과 넷골리그 뭐 다양한 리그에 적합한 스트레이트 웜인데요. 5.8 바디와 7.8 바디는 일체형이지만 사이즈가 길어지면서 더욱더 현란한 나풀거리는 액션과 테일링으로 베스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. 특히 넷골리그 긴 스트레이트 웜의 넷골리그와 프리리그 리액션 낚시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. 스위치온 7.8인치와 많은 분들이 즐거운 베스 낚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베스가 있다. 지금 제 발 앞에 들어가는 길에 베스와 눈을 마주쳤거든요. 사이즈가 그래도 꽤 됩니다. 7.8 스위치온 화이트 컬러로 일단 뭐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만 확인하고 있어요. 반응해요. 지금 왔어요. 왔어요. 먹어요.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제가 이걸 몸통을 빵 쳤거든요. 제가 뭐 떨군 루어가 적인지 확인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 아까보다 좀 템포가 빨라져서 루어를 막 돌고 있거든요. 진짜 경계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단차를 조금만 더 길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번에 단차를 조금 더 높이 줬어요. 이번에는 두 뺨 가까이 줬거든요. 저기 수심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공략을 해보고 싶어서. 보셨죠? 이게 바로 베스 낚시입니다. 대박이다 너. 아쉽게도 몸이 날아가서 오늘 못 보여드리지만 힘 보세요. 자 방금 이제 제가 너무 베스들이 돌아다니는 위치보다는 루어가 밑에 깔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차를 한 뺨을 더 줘서 두 뺨까지 줬는데 와 떨구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빡 찾았습니다. 7.8인치 스위치온입니다. 오 왔다. 오 지금도 떨어지는데 입질이 왔거든요. 다시 있네요 이쪽에 고기. 저 말고 루어를 좀 잡아주세요. 그렇지 왔어요. 그렇지 왔어요. 우와 떠오르는데 우와 크다. 우와 그렇지. 우 최고가 살벌합니다 여러분. 우와 힘 무지하겠으네. 우 역시 백설이 리액션에 그대로 덥죠. 이거 아마 두 번 때린 걸 거예요. 우샤 우 힘 좀 빼고요. 자 숨 쉬어. 오우. 그래도 이 웜훅이 좋은 게 제대로만 박히면 안 털린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자 두레박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잠깐만. 이 녀석은 안 될 것 같아요. 두레박은 좀 힘들겠다. 자자자자자자. 야 백사리그로 멋진 녀석 올라왔네요. 아이 최고 보세요. 튼실하죠? 제대로 위턱 그대로 뚫었습니다. 오 떨어지고 올라올 때 느낌이 바로 있었길래 탁 쳤는데 그 순간적인 리액션에 첫 번째 바이트를 받고 놓쳤었거든요. 그래서 아 이 녀석은 또 올 것 같다는 느낌에 계속 도전해봤는데 역시나 리액션 바이트 프리리그 리액션 백사리그의 멋진 녀석 만났습니다. 티세즈 패스피시 타오기드 티세즈 패스피시 후 7.8인치 스위치온 펄 화이트 컬러입니다.